예, 안녕하세요. 배가 막힌 회계사 지프로입니다. 요 앞에 보이는 거는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W용 거스척입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수제작이죠, 수제작. 주문 제작입니다, 주문 제작. 엔진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내려놓으신 거 올리신 거고, 뭐 나머지는 저번에 영상에 다 언급해 드렸는데, 이제 추가로 된게 이제 닐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닐이 어제 입고가 됐고, 그래서 닐을 설치를 했습니다. 좀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닐이 장착이 됐고, 밑에 방열판 설치가 됐고요. 이제 추가된 게 닐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이게 이제 중국산 이제 연료탱크인데, 이분이 이제 직접 보내주신 건데, 기존에 캡이 너무 좀 부실해가지고, 요거를 좀 저희 캡으로 좀 이거 약간의 튜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에 저희 기름 연료 캡, 요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요거를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렸고, 그 외에는 추가된 건 없고, 이제 스위치가,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이거는 뭐 스티커 제작을 해가지고 붙인 거고, 요거는 이제 보시면, 자, 이제 스위치로, 감고, 풀고, 이렇게 되는 걸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속도를 올려놓고, 스위치를 사실은, 푸시 스위치를 하려고 했는데, 푸시 스위치를 하게 되면 두 손을 다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호스를 감을 때, 푸시 스위치를 써야 되는데, 스위치를 누르면서 감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동 컨트롤 박스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토클 스위치로 바꾼 겁니다. 예, 그러면, 자, 보시면, 이제 두 가지를 병행했으니까, 속도 리미트가 되기 때문에, 속도를 아주 내리면 이게 정지 상태예요. 그러면 요걸로도, 그러니까 감김에 놓고, 요 컨트롤러를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감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에다 놓으면 정지입니다. 아무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풀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스위치로 이렇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할수 있고, 아니면 일정한 속도에 맞춰서 내가 풀고 싶을 때 이대로 쭉 풀고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푸시 스위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두 손을 다 써야 되는데, 한 손을 이 스위치 하나에 허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호스를 감거나 풀거나 할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요걸로 토크 스위치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요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해가면서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요 상태에서 놓은 상태에서 그냥 정지를 놓고 싶다 그러면 리미트 스위치를 제로에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예 돌아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게 속도 스위치도 되지만 온오프 스위치도 되는 거예요. 온오프 스위치도 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을 끄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전동 닐, 이렇게 더블 엔진용 전동 닐까지 원래 요렇게만 나와서 출고를 했다가 올렸다가 요 전동 닐을 추가로 요청하셔서 다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모레 이제 출고가 될 겁니다. 심플하게 아주 잘 나왔어요.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면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스위치도 달아놨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